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충북에서는 진천 닭 가공 공장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는 등 19명이 코로나19에 추가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1,870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은 진천과 음성에서는 내일부터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인 전수검사가 실시됩니다. 조용과 기자입니다. 진천 닭 가공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11명과 내국인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진천 닭 공장 관련 누적 확진자는 37명으로 늘었습니다. 진천에서는 31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오리 가공업체 확진자의 50대 배우자와 취업을 위해 진단 검사를 받은 30대 외국인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성에서도 외국인 근로사업장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30대 외국인과 60대 내국인이 확진됐습니다. 또 하루 전 확진된 60대가 다녀간 제천의 한 대중목욕탕에서도 60대 세신사가 감염됐습니다. 외국인 확진이 줄을 잇고 있는 진천과 음성군은 오늘부터 외국인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무료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앞서 진천 닭공장 등에서 드러난 외국인 감염자 상당수도 현재 도내 11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제적인 전수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영동도 그렇고 진천 음성 중심으로 외국인 확진자가 계속 꾸준히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내 전체로 한번 선제검사를 해봐야겠다고. 시군마다 숨은 외국인 감염자 찾기에 나선 가운데 등록되지 않은 불법 체류 근로자의 자진 검사 참여 여부가 향후 코로나19 차단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면서 충북에서도 코로나19 진단 검사의 자부담 비중이 높아졌는데요. 어떤 기관을 찾아서 검사를 받는지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북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가능한 곳은 32곳입니다. 보건소를 제외해도 20곳이 넘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여전히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지난달 15일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완화되면서 유증상자와 접촉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 비용이 병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사 비용만 놓고 보면 7만 원과 8만 원 사이지만 여기에 2만 원 상당의 진료비를 추가로 청구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불안감에 검사를 받는 것이라면 병원 선택에 따라 2만 원 이상의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7만 8천 원 정도가 검사 비용이고 1만 8천 원 정도가 진찰료. 검사 목적으로 오신 거면은 저희는 검사에 대한 비용만 받는 거지 진료비를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증상이 있거나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들도 어디를 가서 검사를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건소에서는 무료 검사가 가능하지만 일반 병원에서는 이것 또한 2만 원 상당의 진료비가 청구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돼 50%만 지불하면 됩니다. 검사가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코로나가 의심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는 본인 부담금은 9,200원이에요. 이처럼 검사비나 진료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병원 시스템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리 감독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충북도의회가 교육기관의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충북교육청 감염병 예방과 관리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국가위기경보시에 대책본부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장은 감염병 상황을 고려해 등교 중지나 체험학습과 졸업식 등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월 7일에 치러지는 충북도의원 보은선거구 재선거 후보에 김기준 씨가 선출됐습니다. 김 후보는 보은군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간 ARS 투표에서 김창호 전 영동 부군수보다 높은 58.37%를 득표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원갑이 전 보훈군 의원을 후보로 결정했고 박경숙 전 군의원은 무소속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멈춘 문화계가 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이달 청주에서는 시립교향악단의 차이코프스키 공연과 박범훈의 소리길 공연, 그리고 시립합창단의 브런치 공연이 잇따라 열립니다. 모두 관객과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 공연입니다. 김기훈 기자입니다. 봄을 깨우듯 국악 관현악의 선율이 웅장하고 경쾌하게 울려 퍼집니다. 열정의 음악 탱고 선율이 국악을 타고 신명나는 태평수 소리와 절묘하게 어우러지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청주 시립국악단의 대면 공연. 작곡가 겸 지휘자이자 국악계 거장인 박범훈을 초청해 그의 음악 세계를 깊이 있게 풀어냅니다. 피리협주곡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내림이라든지 이렇게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두고 현대화시킨 곡들. 저의 대표적인 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직접 작곡한 작곡자의 지휘를 받아서 같이 한번 음악을 연주해보자. 피리와 해금, 민요가 중심이 된 국악협주곡부터 자이브와 탱고 등 외국 음악을 국악으로 재해석한 국악관현악까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박범훈 작곡가의 대표곡 다섯 곡이 담겼습니다. 큰 선생님을 모시고 공연을 하는 만큼 저희들도 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선생님과 호흡을 맞춰서 이번에 또 대면 공연으로 또 이렇게 공연을 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국악관현악은 연주 도중에 추임새를 해도 되고 함께 연주자라고 생각하시면서 즐기셔도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오셔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장 박범훈의 소리길 공연은 오는 18일 청주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또 차이코프스키 교향곡을 만나보는 청주 시립교향악단의 기획 연주회와 시립합창단의 브런치 콘서트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 봄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할 청주 시립예술단의 풍성한 공연들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올해 충청북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올해 전체 예산 가운데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재정자립도는 25.5%로 지난해 28.17%보다 2.6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도 지난해 44.15%에서 올해 39.04%로 5.11%가 감소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전체 예산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세 수입 등이 줄어 정부 예산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확대합니다. 시는 길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중성화 대상 개체수를 당초 35마리에서 335마리로 늘렸습니다. 중성화된 길고양이는 교미, 음인,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더 번식하지 않습니다. 청주 일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시책 시행 이후 과속 적발 건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제한속도가 낮아진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간 해당 도로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 29대에 적발된 속도 위반 차량은 15,400여 대로 1년 전 5,600여 대보다 2.7배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청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892건으로 1년 전보다 20.6%가 줄었고 사망과 부상자도 각각 64%와 26%가 감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조카와 짜고 교통사고를 당한 뒤 완전 실명한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의 허위 보험금을 타는 8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조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서울의 한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 버스에 치여 시신경 일부가 손상된 조카 B씨가 양쪽 시력을 모두 잃은 것처럼 속여 보험사 두 곳으로부터 5억 8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지방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0도 등 8도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겠지만 낮 동안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15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